내가 예전에 살던 데가 저기 산 꼭대기 4층짜리 빌라 보여? 저기 살았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곳에 와보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추억이다, 다 그냥. 와, 에메랄드 아이가? 와. 와, 코앞이 찌기네. 여기가 쭉 길 따라 가. 베테랑 그 공사. 아, 그 롱테이크 씬 난다. 그래. 광안리, 광안리. 왜? 왜? 아, 알았어. 어? 갈매기가 너한테 인사를 하네? 날 알아본 거지. 갈매기랑 친해? 아니, 좀 요새 사이 안 좋아. 싸움. 너무 오랜만에 봤어? 싸움. 부산 갈매기랑? 야, 여기는 아파트가 다 이쁘다, 색깔들이. 좀 오래됐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 게 컬러풀한 게 마음에 든다. 주사야, 방지턱. 심쿵, 심쿵. 여기도 원래 다 벚꽃인데. 어쩌라고. 아씨, 웅장하네. 아씨, 웅장하네. 널 볼 수 있을까? 와, 다야! 와우! 와, 하늘빛, 바닷빛이 되게 푸르다. 광안리다! 와, 너무 좋다. 와, 쩐다. 커피 스미스 지났나? 어, 아까 지났잖아. 내가. 아, 그... 저거 아니야? 커피 스미스 지났어? 어, 있긴 있었어. 진짜 있었어. 돌아가야 되네. 어, 난 네가 본 줄 알았어. 아휴, 지금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다. 이 바보? 이 바보! 커피 스미스 지났구나. 그래, 이 바보야. 미안한. 그렇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아니, 전혀 아니야. 사랑해. 내가 더. 그럼 됐어. 그래, 다시 들어갔다. 어, 여기 들어가도 되나? 어. 안 돼. 그냥 직진 찾아. 안으로 넣으면 되죠. 어, 조심해. 쌤. 조심, 조심. 어, 야, 조심. 아, 걱정 마. 됐어, 됐어, 됐어. Let's go. 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아, 제
네, 가을이 길거리 데이트의 MC 남주혁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지수 씨. 네, 네. 다음 주면 아, 예, 예, 예. 글로리 데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요. 아, 예, 예, 예. 예. 글로리 데이 3월 24일 개봉하죠. 아, 예. 주혁 군은 그 VIP 시사회 때 보러 오십니까? 아, 아니요. 네, 보러 오십니까? 아, 아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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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친구는 가지 않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럼 IPTV로 다운받아서 그렇죠. 보실 테니까. 예. VIP 시사회 때 가도 아는 척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뭐, 당연히 제가 왜 아는 척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안 가려고요. 예, 예. 네. 저기로 갈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가 원하는 데 골라. 일단 그럼 길을 건너자. 마힐로. 연예인이세요? 연예인은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학생입니다. 연예인이세요? 아니요. 저는 여기 그 관광 오셨구나. 아, 네.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뭐 본인이 사시는 겁니까? 아, 아니요. 아, 제가 뭐 사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나 지갑 없어졌다. 알겠습니다. 뭐 지갑 없어질 수 있고요, 충분히. 지갑을 원래 잃어버리라고. 나에게 밤을 선사하지는. 예. 아니요, 함께 있는 이 추억만으로 너무나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커피가 진짜 맛있어 보이네. 광안리 카노가 뭐야? 아메리카노를 광안리에서 팔아서 광안리 카노인가? 바닷물 나오는 건가? 바닷물도 커피 회사 하는 건가 봐. 여기 케이크도 또 맛이 있어 보이는데요. 디저트를 빼먹을 수는 없죠. 네, 또 먹자. 예. 그래, 좋아. 예. 레몬 블루베리 초코가 있다면 병실의 선택은? 초코. 아, 초코. 예, 좋습니다. 광안리 카노 아이스랑요. 가나쉬.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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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7,800원입니다. 예, 제가 구입했습니다. 예. 넌 나한테 궁금한 게 뭐니? 솔직히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생각하거든? 너에게 지수란? 수많은 지수 중 하나? 수많은 지수 중 하나? 너에게 남주혁이라? 먼지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야, 바이킹 있다. 어디? 저 사이 뭐야? 오! 오, 야, 야, 너무 높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우리의 온 운명이 있었다. 운명이 있어. 너무 높게 올라갔는데, 근데? 저거다, 저거다. 봐, 봐. 광안리 바이킹. 일단 여기서 잠시 티타임과 커피타임을 가진 후 그럼 걸어서 가야 되나? 너의 이상형은 뭐니? 저기 저 사람. 어떤 분? 아, 저 키 크고 예쁘고 성격 착해 보이시고 저분? 아, 어디 있어? 저기 어디죠? 어디? 바다 안에?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저기! 너 이상형은? 아, 갔다 올게. 네. 이게 저 그 광안리 그거였고요. 아, 이 광안리 바닷가 앞에서 마시는 뭘 때리려고 하시냐고. 대분상할 뻔했어. 예? 맛있네. 네. 촉촉함이 살아있네. 향후에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까? 저 약간 우리 이런 브로맨스? 너와 나의. 우정에 관한 것입니까? 사랑에 관한 것? 우정에 관한. 우정에서 사랑으로 변질되거나? 아, 사랑은 개입되지 않죠. 아, 사랑은 전혀 무관하고? 운리 우정. 절친의 성장기? 아, 최근에 봤던 뭐 그런 비슷한 부류 영화가 있나요? 아니요. 최근에 봤던 영화는 비포 선라이즈라고. 아, 예. 이제 그냥 혼자 여행 갔다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걸 꿈꿔왔었죠.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얘기만 하는데도 너무 재밌잖아.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상형이 대화가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사실 만나서 하는 게 97% 이상이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재작년 여름이었나? 한 5월달이었나? 여기 파라솔 있잖아, 이렇게. 파라솔에 진짜 노을빛 있잖아, 막. 자줏빛 바다라 해야 되나? 이 하늘이? 해가 딱 진짜 막, 그게 알지, 뭔지. 그때 파라솔 밑에 돗자리, 은박지 돗자리를 깔고 커플이 이렇게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 거지. 그걸 보는 순간 저건 나의 로망이다 이랬거든? 진짜 로망이었지. 뭐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20살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21살이. 그럼 본인이 지금 몇 살이죠? 23시. 23시요? 그럼 연기를... 난 빠른 구사라서 너랑 친구 먹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 네네. 서강준 형님이랑 친구시잖아요. 예. 제가 형님이라. 예. 너랑 나랑 친구잖아요. 예. 근데 형님. 예. 셋이서 만나면 예. 이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 친구 알잖아요. 예. 근데 걔 94잖아요. 예. 근데 93이잖아요. 예. 그 친구는 94잖아요. 저한테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미안합니다. 일단 할머니랑도 친구하겠어. 저는 4회에서 3살까지는 친구랬어. 저한테 또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 빠른 구사입니다. 두 명이랑 그 둘 그 둘 중에 나도 포함이 되는 건가? 아니요. 아. 이제 세 명이죠. 저 위로 이거 던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피해 주십시오. 아니, 상상을 하는 거지. 진짜 던질까라는 거는 진짜 내가 던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즘 근데 사실 무섭습니다. 신경을 저도 안 쓰려고 하다가도 은근히 갑자기 어느샌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오해로 크게 와전이 돼서 그런 일들이 있죠. 본인에게도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후회되는 일이요? 예. 저를 만난 거? 세요! 근데 과거의 얼매이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연기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알죠? 시그널 봤죠, 시그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혁 씨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혁 씨 본인도 지금 성장을 했기에 과거를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쉬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 예. 맞아요. 저도 그건 공감입니다. 쉰다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쉬면 큰일 나지. 쉴 때 더 누리고 쉴 때 공부도 하고 쉬면서 성숙해지는 거지. 그렇죠. 많은 생각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급하지 않게 조금씩 굳건하게 조급하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조신하게 자신 있게 맑게 무슨 생각하니? 수염이 많이 자랐다? 상당히 자랐다? 수염 클로즈 내 맘 때리는 제스처 면도는 했니? 안 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고 싶은 청춘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이빨은 닦았습니다. 세수도 했고요. 이거 초코 묻었어. 네. 닦아주시겠어요? 아, 싫어. 제발요. 아, 싫어. 제발요. 아. 이걸로 이렇게 좀 깨끗이. 됐어. 휴지로 닦아주시겠어요? 아니, 휴지가 없네요. 티슈를 구해오는 저 뒤에 티슈가 있는데요. 귀찮게 하네. 닦아주시질 않는 건가요? 인생의 난? 몇 개 쳤어? 오호! 아, 나 바이킹 무서운데.